자, 이번에는 우리가 차트 작성하고 차트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차트의 원본 데이터가 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 리본 메뉴의 삽입 탭에 보면 이렇게 차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차트를 딱 클릭해서 원하는 차트를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리본 메뉴에 이렇게 차트 도구라는 것이 생기고요.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서식 탭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디자인 탭, 레이아웃 탭, 서식 탭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차트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보면 데이터표라는 것이 있죠? 데이터표를 범례 표지와 함께 표시라는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표가 차트의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의 각 명칭은 이렇게 해당 그 개체 위에 가져가면 이렇게 이제 그 툴팁 형식으로 뜨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어떤 그 명칭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자,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범례라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 영역이 되겠죠. 차트 영역이 되고 뭐이 안쪽은 그림 영역. 자, 이렇게 이제 선택해 보면 이렇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림 영역이라는 부분이고요. 아, 이것은 각 계열의 요소죠. 계열의 요소라는 것은 영어라는 계열의 김민정이라는 요소가 지금 이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어라는 계열의 김민정이라는 요소. 자, 이것이 바로 이런 그 차트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데이터표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눈금선, 세로 갑축 주 눈금선 이런 식으로 각 개체의 명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명칭을 뭐 물어본다든지 뭐 그런 이제 단계에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겠죠. 그래도 각그 개체의 명칭을 알고 있어야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또 설명을 들을 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그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명칭, 요소의 명칭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이렇게 이 김민정이라는 요소 부분을 빼버리고 역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 원본 범위에 대해서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도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아무것도 없는 차트를 만든 다음에 지금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아무것도 없는 차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또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에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트라는 것을 만들고 나면 다양한 형태로도 차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트 편집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또한 차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차트에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걸 눌러서 다양한 차트를 선택할 수 있죠. 물론 차트를 만들 당시부터 우리가 또 원하는 차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차트의 특징이나 쓰임새는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또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이 들고요. 그렇지만 좀그 비교적 명확한 구분점을 가지고 있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끝건선형 차트인데요. 이 끝건선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험에 좀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이터 계열을 선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딱 눌러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생깁니까? 예, 변화나 추세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변화, 추세,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을 한눈에 볼수 있다. 그래서 선으로 표현하면서 시간에 따른 어떤 계열의 변화나 추세를 나타낼 때 우리는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차트 종류를 변경 한번 해볼까요? 자, 원형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원형 차트를 만들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자,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예. 그렇죠? 이것은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죠. 자, 국어 계열의 요소만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영어 계열의 요소를 볼 수가 없죠. 자, 이번에 이제 이것을 비슷한 모양이면서 다중 계열, 여러 가지 계열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는 어떤 그 차트를 선택하면 됩니까? 비슷한 형태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바로 도넛형 차트죠. 자, 얘를 선택하면 더 빠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앞서서 우리가 원형 차트를 선택했을 때는 국어 데이터 계열만 볼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국어뿐만이 아니고 영어의 데이터 계열 요소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은 선형 차트, 그다음에 원형 차트, 그다음에 도넛형 차트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알아두고 넘어가는 것이 또 차트의 종류를 잘 활용하는, 구분하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